경북도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안동바이오생명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이달이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유한건강생활본사를 방문해 투자유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중수 유한건강생활대표, 김영동 국회의원, 최종익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른 생산 공장 건립 제한 및 햄프 사업 규제, 바이오 생명 도시 생태계 조성 등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한 건강 생활은 천연물 연구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일반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하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경북 산업력 햄프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산하조직 유한천연물연구소를 통해 국내산 햄프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달이 경제부지사는 강종수 유한건강생활대표에게 약 40만 평 규모의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단을 설명하며 현재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연구 중인 칸나비디올 원료의약품 및 천연물 제조 공장 기반을 안동에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동 국회의원에게는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 포함된 의약품 안동시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산업용 대마 햄프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바이오 산업을 향후 안동시가 주도하기 위한 도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햄프 사업에 직면하는 규제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달이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기업 밀착관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 향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